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혼조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좀 걸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 잠시 뒤 마켓 마감 브리핑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4만 선을 돌파하면서 강한 지수의 흐름을 이끌었던 다우존스, 최근에는 흐름이 그닥 좋지 못한 상황인데요. 어떤 시그널들을 보내오고 있는지 포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간밤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된 만큼 이 부분까지 모두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간밤 마감됐던 증시 상황 먼저 확인해볼까요? 네, 은주 앵커가 말해주신 대로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은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홀로 0.17%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34%, 0.23% 강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상승장이라고 생각한 이후 계속해서 다우존스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지수 흐름을 봐도요. 우상향 곡선이 아니었고요. V자형 곡선을 그리는 모습들 나타났고 또 이날 같은 경우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행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지도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상승과 하락하는 종목들 뒤섞여 있는 분위기 강했습니다. 섹터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대형 기술주부터 M7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가 0.12% 소폭 올랐고요. 그에 비해서 애플의 주가 상승률이 조금 더 강했습니다. 0.55%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뒤바뀌었는데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이 호실적과 함께 액면 분할 소식을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전한 이후 주가가 12% 급등세 나왔습니다. 호실적은 또 AI 열풍 때문이었다. AI가 이제 수치로 찍히고 있다. 이런 발표들이 이어지면서 덩달아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죠. 이날 3.5% 덩달아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주총회 내용에 따라서 또 시간을 거래해서의 주가 흐름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장은 3% 가까운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 보상한 패키지가 큰 표 차이로 통과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계속해서 세계 시총 1위 자리를 두고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애플이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을 뛰어넘는 모습들, 다시 한번 1위 자리를 탈환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3조 2,85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시총 격차는 40억 달러로 굉장히 적습니다.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라는 점, 누가 과연 시총 1위 자리를 공고히 가져갈 것인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테슬라의 특징주입니다. 2.92%가량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보상안이 큰 표차이로 통과가 되고 있다라는 발언에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거래해서 또 움직일 수 있는 만큼 2부에서는 시간을 거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브로드컴 12.27%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실적과 10대 1 액면 분할 소식에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반면 버진갤럭틱은 14%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액면 분할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버진갤럭틱은 20대 1의 액면 병합을 발표했습니다. 20개의 주식을 하나의 주식으로 만든다라는 뜻인데요. 우주 관광기업으로서는 주목을 받던 기업인데 지금은 이 주가가 1달러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날 시장을 뒤흔들었던 시장에 영향을 줬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이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미국 물가가 진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난달 헤드라인 전월 대비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수치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이 전월비 0.2%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2% 상승하면서 예상치나 4월 수치에 비해 모두 낮게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근원 수치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근원도 전월 대비 0%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였습니다. 모두 예상치 그리고 4월 수치보다도 낮게 확인이 됐죠. 미국의 물가가 진짜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도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또 이날 고용시장도 약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6월 8일 기준 24만 2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 전주에 비해서 1만 3천 건 수당 신청 건수가 증가한 건데요. 실업자 수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났다.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줬고요.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도 182만 건으로 전주 대비 3만 건가량 증가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 키우는 그런 듯한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지금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인하 가능성을 60% 안팎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승장 아까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공포와 탐욕지수가 저는 욕심 쪽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fear, 공포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장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금 심리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라는 점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변동성 지수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도 가져와 봤는데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죠. 이날은 하락하면서 그래도 안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과연 시장 투심이 다시 살아날지 여부는 시장의 온기가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2년물 4.697%를 기록했고요. 10년물도 4.2%대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유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돼서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에 따르면 2025년 원유 공급이 넘쳐나서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6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꽤 많은 하락폭을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OPEC 플러스는 2045년까지 개발도상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2,50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면서 수요 정점론에 대해 반박을 제기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일단 WTI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고요. 국제 금값은 인플레이션 둔화, 즉 금리 인하 가능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我觉得今天是一个比较大的一个，就是，比如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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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天是一个比较大的一个，就
today. It's just sort of digesting that news while we're sitting again at close to all-time highs.